헬멧이랑 네. 물어봤어? 아니요. 아니야? 원래 학교 다닐 때 다 타고. 그지, 어. 맞아. 그 코라 친구들은 무조건 보호대 네. 타잖아, 그지? 아무튼 오늘 예큰이랑 같이 코라 파크 가서 파크를 한번 타볼 거예요. 제가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약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약간 내가 그냥 이렇게 점프 뛰어가지고 해봤는데 잘 내려가기는 봤어. 근데 모르겠어. 이제 세게 뛰면 그지? 세게 떠서 착지했을 때 먹으면 안 되니까 못하면은 안 되잖아. 안 바뀌면 별거 아니야. 어쨌든 내가 가서 잘 얘기를 할 테니까 가자. 예큰이랑 같이 파크에 도착을 했어요. 근데 청소를 안 했네 오늘. 생각보다 큰데요 파크가. 그지? 평일이라 아무도 안 타니까. 아 그래? 이게 약간 비탈져서 여기 미니어프는 좀만 닦으면 바로 탈 수 있어. 그지? 자고 있나? 리프 해봐야 되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. 왔어?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중간 부분은 뭘까? 양쪽으로 요 정도만 남기고 가운데는 깔려 있단 말이야. 그 생각보다 영상이랑 많이 달라요. 아, 영상은 좀 낮게 나오나? 네, 좀 낮게 나왔어요. 낮게 나왔어. 일단은 내가 봤을 땐 일단 이걸 한번 타봐야지 알 것 같아. 그지? 그냥 베이직 에어라도 뛰어봐야지 이게 꽂히는지 안 꽂히는지 알지. 네, 그럴 것 같아. 그냥은 솔직히 모르겠어. 이게 인라인 타는 애들도 인라인 타는 애들은 아직 한 번도 안 왔죠. 인라인은 아직 한 번도 안 왔어. 안 먹어? 먹지 않아? 저기인가 보다. 이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약간 뜨네. 그냥 내려가. 괜찮지. 그냥 내려가는 거야. 예크나 세게 뛰어도 클리어가 쉽지 않아 보인다, 그지? 네. 이게 각이 좀 세서 그런가? 춘천만큼 완전 센 게 아니지. 그치, 춘천 뭐 이게 딱 중간 정도 아니야? 안산이랑 춘천이랑? 그죠? 중간 정도. 응. 중간 정도. 이런 R은 2700이요, 점박스는.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500. 문제는 스쿠터 타는 애들이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호기심에 분명히 오는데 중요한 건 저기까지 못 가요. 와서 애들 대부분 현타가 오겠네. 그러니까 동네 파크랑 뱅크 이런 것만 타던 애들은 여기 오면은 저 작은 하프. 응. 미니 하프만. 진짜 저기부터 타야 돼. 저도 여기 왔는데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그런 애들 오면 아예 못할 것 같아. 그지.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. 입장료를 결제를 했으니까 이제. 코라파크는 기본적으로 보호장구가 다 있어야 돼요. 헬멧하고 무릎하고. 보호대가 없으면 못 합니다, 여기. 일단은 저도 테스트 하려고 이제 인라인을 탔고 이제 여기에 또 애들이 또 경준이한테 배우는 친구들이 또 놀러와서 같이 한번 테스트 겸 타볼게요. 그렇지, 저 정도는 가야 돼. 그렇지, 그 정도까지 가야 돼. 저기 나무 합판에 밑에 있는 선? 제일 끝에서 바로 밑에 선까지는 가야지 클리어를 할 수 있어요. 중간에 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. 그렇지. 하나. 좋아. 그렇지.
그렇지. 어. 그렇지. 그렇지. 우와. 그렇지, 도훈아. 여기서 분명히 받쳤을 때는 되게 빠를 것 같은데 안 빠르지? 어. 그렇지. 버려. 잘했어. 아, 여기 코라 파크에 오면 동의서도 작성을 해야 돼요. 여기 시설 이용할 때 안전에 관한 동의서니까 동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. 동의서를 꼭 써야 돼.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스펀지 풀을 천막을 걷어서. 야,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. 애들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. 모자르는데? 아, 이거는 춘천보다 또 빠져나가기 더 힘든데. 그렇지, 이게 더 쫀쫀하니까 스펀지가. 엄청 높다. 어, 스펀지 엄청 좋은 거 같아. 방금 돈벌레 지나갔어. 아, 돈벌레? 괜찮아. 돈 부자 될 거야. 예큰이가 백플립 360을 한대요. 춘천이랑 속도가 달라서. 속도가 달라서 일단 트라이. 야, 정식 오픈하고 처음으로 스펀지 풀 개장. 저도 아니, 근데 저기 올라가면 지금 너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. 어때? 그치. 뭐야? 뒤 없는 줄 알았는데, 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? 없어. 있나? 응, 근데 이제 많이 내리면 이제 완전. 영웅아, 어때, 근데? 괜찮아? 스펀지? 근데 좀 드랍이니 힘들지? 네. 전부 다 페달을 달아야 되겠구만. 굿. 저기 올라가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. 그지? 저기가 그나마 속도 낼 수 있어서. 원 풋. 월권 얼마예요? 월권 25만. 그러니까 10번 이상 오면은. 10번 이상 오면 주말마다만 와도 10번 정도 되니까. 주말에 다 오고 평일에 한두 번 오면은. 쌤쌤이구나. 스펀지를 한번 끼워 봐야지. 아이씨, 골반. 아이고, 자기 안 맞아. 골반이 살짝 돌아갔어. 근데 여기는 조금 그냥 베이직 연습할 때는 요쪽 저기서 끝에서 출발해서 여기 끝에를 밟아서 가면 그나마 좀 연습하기 괜찮고. 베이직은 조금 이제 센 기술 하려면 무조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. 여기서 출발을 해야 속도를 좀 낼 수 있습니다. 계속 걸리시네. 그러니까. 좋아. 어이구. 자, 여기서 드라빈을 해요. 속도가. 오. 플레어. 유. 잘했어. 아까처럼 원풋으로 프론트 대. 오, 높아. 스펀지 풀에 있는 스펀지. 잘했어. 요번엔 모자랐어. 저기서 받치고 내려올 때 중간에 내려왔어.
야, 저기까지 속도는 정말 좋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좀 성급했어. 괜찮아? 네. 여기 코라파크에서 조금 잘 타는 방법 팁 알려드리면 어쨌든 여기서 출발을 하던지 저기서 출발을 할 텐데 쿼터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 라인을 가잖아요. 그러면 저 쿼터의 제일 꼭대기에 바로 밑에 선이 있죠? 하판 연결된 저 선까지는 선 최하 저 선은 밟아야 돼요. 그래서 저 선에서 딱 밟고 내려올 때 정말 제대로 펌핑을 딱 해서 느낌이 좋으면 여기 박스에서 트릭을 하면은 성공이 되지만 저 쿼터에서 잘못 밟았으면 펌핑하면서 내려올 때 힘을 제대로 못 주면 여기서 제대로 기술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여기가 다른 파크처럼 좀 길이가 폭이 넓으면 준비할 시간이 많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평지는 그냥 합판 하나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되게 짧아요. 그렇기 때문에 쿼터에서 올라가다가 턴에서 받쳐가지고 다시 내려올 때 이때 안정적으로 딱 펌핑을 하면 트릭이 여기서 성공을 하지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저기서 뭔가 조금 삐끗한다던가 뭔가 좀 자세가 이상하다던가 힘을 제대로 못 받으면 여기서 조금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기 코라파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요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저기 쿼터에서 올라가면서 받칠 때 받치고 내려올 때 내가 느낌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 기술을 시도를 하면 됩니다. 무리해서 느낌 안 좋은데 해봐야 에어 높이도 안 나오고 트릭도 잘 안 돼요. 여기서 오늘 타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오늘 찍은 영상들도 보면은 대충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저기 쿼터에서 준비를 딱 내려오면서 준비를 다 해야 돼요. 준비를 못하면 안 됩니다. 여기서 중간에서 준비해봐야 시간이 너무 짧아서. 그냥 뛰어도 돼. 그냥 돌리기만 해도 돼. 빼지 마. 플레이하면서 땡기지 마. 반대요. 잘 가, 영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아버님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건 된 거야 진짜. 그냥 했거든. 오늘 예큰이 플레이어 성공? 성공이라고 해야지. 거의 저게 약간 레지가 먹어서 다음에 또 와서 다음에 또 와서 하고 오늘 코라 파크 재밌게 잘 탔지? 네, 엄청 재밌었어요. 네, 재밌었어. 처음에는 조금 걱정됐었는데 좀 스케일 커가지고 어떻게 타나 좀 그랬는데 타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아무튼 처음 타는 친구들은 조금 몇 번 와서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하루를 타더라도 바짝 열심히 타서 적응하면 재밌게 탈 수 있으니까 예. 무기. 비 오거나 이렇게 아니면 특히 겨울에 추울 때 여기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름엔 지금 조금 모기가 많아서 조금 모기도 많고 너무 더워서 여기 찜질방급이에요. 찜질방급 정도 되기 때문에 겨울에 오면 따뜻하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